이번에는 1과의 further reading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준비하시고요. 그 외에 다른 자료들, 관계된 부분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필기했는 거 한번 쭉 보고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주의 깊게 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들 쭉 설명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 설명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거 필기를 봐도, 뭐, 특별하게 뭐, 설명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해석 먼저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별로 중요한 부분들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제목, Mentor becomes a mentor.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멘토하고 멘토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석하면 멘토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돌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한 일이 선생님 이런 의미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돌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선생님이라는 일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 보고 아저 사람 돌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역할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철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사 일을 아주 잘했어. 의사를 잘해서 저 사람 나중에 철수다 이렇게 불렀는데 저 사람 다른 사람 보고 철수가 아닌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철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의사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멘토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멘토의 역할을 아주 잘해서 누군가를 이제 도움을 주고 가르쳐 주고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을 잘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선생님의 의미를 가진 어떤 얘는 이제 고유 명사인데 누군가의 이름 같이 돌쇠나 철수처럼 이게 선생님 같은 의미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글이에요. 예, 그래서 do you know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How the word meant has become to refer t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가리키게 되었는지라고 하고 있네요. 그건 멘토라는 단어가 has come to refer to 가리키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who gives a younger or less experienced person.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더 어리거나 또는 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과 그리고 충고를 해주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는지 알고 있니?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멘토라는 단어가 더 젊거나 또는 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과 충고를 해주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멘토라는 단어가 어떤 여기 보면은 요거 있죠. 요 부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멘토의 영영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person부터 시작해서 advice까지가 멘토라는 단어의 영영풀이가 되는 거네요. 영영풀이. 멘토는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younger or less experienced person 더 젊거나 또는 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과 충고를 주는 사람이 바로 멘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만한 어휘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해석부터 쭉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들 요 부분에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전체적으로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 중요하고요. 간접 의문문 중요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ome to do라는 표현이 보여요. come to 뒤에 동사 원형 이런 거. come to 동사 원형 하면은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게 되다. come이 원래 오다인데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게 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refer to라는 거. refer to 하면은 뭐뭇을 가리키다. 뭐뭇을 지칭하다 이런 의미예요. 뭐뭇을 가리키다, 뭐뭇을 지칭하다. 그다음에 뭐 여기에 less experience 따면은 경험이 더 적은이라는 열등 비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more 뒤에 이렇게 뭐가 오면은 그게 이제 비교죠, 비교. 그냥 정상적인 뭐 예를 들어서 more experience 따면 더 경험이 많은인데 more 대신에 less를 쓰면 열등 비교라고 해서 경험이 더 적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일단 내용 파악하고요. 문법적으로 간접 의문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어휘는 come to do와 refer to. 다음, the word originates from Homer's Odyssey. 그 단어, 이 the word가 가리키는 건 멘토죠, 멘토. 멘토라는 그 단어는 어디에서 기원한다? Homer라는 사람인데, Odyssey라는 글을 썼어요. 그리스 시대 글이죠. 작가죠, 호머는. 오디세이는 그 사람이 쓴 글이고요. 그 단어는 호모의 오디세이에 기원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출처를 얘기하고 멘토의 출처가 여기다라는 정보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멘토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게이 글에서 사용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좀 중요한 거 미리 표시해 볼까요?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조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동격입니다. 동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과거의 의무 표현, 과거의 의무 표현. 그다음에 to 부정사고요. 그래서 동격이니까 이 부분 동격이라서 동격이니까 그렇죠. 뭐 이타카의 왕인 오디세우스는 동격은 뭐뭐인 뭐뭐, 뭐 A인 B 이런 식으로. 이타카라는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had to leave, 떠나야만 했었다. 집을 이 말이죠. 자신의 보금자리겠죠, 집을.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떠나야만 했었다? To fight in the Trojan War. 트로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이타카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보금자리, 왕국을 떠나야만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런 걸 동격이니까 뭐뭐인 뭐 하고요. 그 다음에 had to leave는 우리가 중학교 때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 또는 뭐 3인칭 단수 주어면 has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해야만 한다는데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의도를 저 집을 떠나야만 했었던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in order라든지 so as 등을 쓸수 있습니다. So as to fight in the Trojan War. 오케이. 문법적인 걸 자꾸 같이 설명하네요. 내용 파악 먼저 쭉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부분 뭐 이런 거 중요하죠. 뭐 이런 부분 to 부정사.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지칭 찾기. 여기 남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지칭 찾기라 합니다. 지칭 찾기.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저 뒤에 나오는 뭐 여신 하나 빼곤 다 남자니까 남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그 누구를 가리키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before Odysseus left. 오디세우스가 떠나기 전에 오디세우스가 요청했죠. 누구에게? 나이 많고 그다음에 현명하고 그다음에 신뢰받는 친구인 여기 또 동격이네요. 친구인 멘토라는 사람에게 to take care of his son. 그의 아들을 돌보는 것을. 그의 아들인 여기 또 동격이 있네요. 그의 아들인 텔레마커스를 돌봐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오디세우스는 오라고 쓸게요. 오디세우스 여기 나오는 뭐 히나 히스는 다 오디세우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떠나기 전에 오디세우스가 그의 뭐 나이 많고 그리고 현명하고 신뢰받는 친구인 멘토에게 동격 뭐뭐인 뭐
이런 친구 멘토에게 그의 아들, 여기도 동격, 뭐뭐 인, 뭐 그의 아들인 텔레마커스를 돌볼 것을 요청했다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뭐 여기도 바로 위에 투 부정사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이번에는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 살짝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뭐냐면 ask a to 부정사고요. ask a to 부정사하면 a에게 뭐뭐 하는 것을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오디세우스가 멘토라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old wise trusted friend인 멘토에게 to take care of his son, 오디세우스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커스를 take care of 해달라고, take care of 돌보다죠. 돌봐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좀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내가 신뢰하는 똑똑하고 그런 친구인 멘토에게 좀 돌봐 내 아들 좀 돌봐주게나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요한 부분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아참 그리고 여기서 여기 요런 어휘 있죠. 요런 어휘 때문에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오디세우스와 멘토라는 사람의 관계가 둘이 친구 사이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 요걸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 오디세우스와 멘토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거는 특별한 거 없어요. while 뒤에 주어동사 나와서 이 while이 뭐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동안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디세우스 왕이 뭐 be away 하면 떠나 있다란 뜻이겠죠. 떠나 있었던 동안이 말이죠. King Odysseus, while King Odysseus was away, 멘토는 a friend and a teacher, 모이자 모였다, 친구이자 선생님이 되어줬다. 누구에게?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커스에게. 떠나 있는 동안, 오디세우스가 떠나 있는 동안, 멘토는 텔레마코스에게는 프렌드이자 티처가 되어줬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내용 파악은 요런 어휘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 멘토와 텔레마코스 사이의 관계입니다. 둘이 친구이자 또 선생님의 관계가 되었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뭐 나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 뭐그 서열 관계, 나이에 따른 서열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됐어?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서양은 조금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오디세우스와 멘토는 친구 관계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멘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어떤 형용사들이 몇개 있습니다. 나이 많고 현명하고 신뢰가 가는 믿을 수 있는 친구죠. 또 그다음 문장, 요 문장에서는 멘토와 텔레마코스의 관계는 친구이자 선생님이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중요한 문. 오케이. 뭐 이건 뭐 중요하지 않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란 뜻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터스 뒤에 나오는 게이 부분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거 혹시 수업 시간에 터스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던가요? 뭐 기본적으로 therefore 같은 것들 또는 뭐 so 이런 것들도 이 자리에 올수 있다라는 거, 뭐 as a result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선생님이 말로라도 설명하면 필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 부사들이었어요. 이런 것들 없을 수 있는 것들. 오케이. 그래서 텔라마코스가 어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grew up 하면 어른이 되다, 성장하다라는 뜻인데, 어른이 되었다, to be a fine young woman.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뭐가 됐다? 훌륭한 젊은 사람이 되었다. 훌륭한 젊은이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멘토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 old한 거, wise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로부터 신뢰를 받습니까? 오디세우스로부터 트러스티드를 받죠. 그렇죠? 이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그 텔레마코스의 프렌드이자 티처의 역할을 해줬으니까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되었겠죠. 자, 파인이라는 어휘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얘는 이제 뭐 형용사로서는 좋은,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가 미세한 이라는 뜻도 있고요. 미세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명사로서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이게 벌금이란 뜻이 있는 단어예요. 좀 이상하죠. 저 이상한. 그래서 뭐 파인 더스트, 뭐 파인 더스트 이렇게 하면 이거 미세먼지를 파인 더스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페이 어 파인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벌금을 내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인이란 단어도 있는데요. 파인 이건 소나무죠, 소나무. 오케이, 그래서 파인이 여기서는 요 뜻으로 쓰였는데 뭐 다른 글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fter the war, after the Trojan War겠죠. 앞에 나왔던 여기 있네요. 워크가 무슨 전쟁인지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 내용 파악되어 있어야 되겠죠. After the Trojan War, King Odysseus tried to return home, but he was forced to wander for years.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킹 오디세우스는 뭐 했다? 애썼다. 무엇을 애썼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죠. 집으로 돌아오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he was forced. 그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게 아닌 거죠. 지금 그가 강요받았다. 강제로 당했다라는 수동태죠. 수동태. force가 강제로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강압하다, 시키다인데 이게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가 강제로 당했다. 뭔지는 글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디세우스가 자발적으로 wander 하지는 않았단 얘기죠. 방황하지는 않았다, 돌아다니지 않았단 얘기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지칭 찾기에서 당연히 오디세우스겠죠. 오디세우스니까 오라고 썼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강압받았다. To wander, 방랑하는 것을, 돌아다니는 것, 떠돌아다니는 것을 몇년 동안 바로 돌아오려고 애썼으나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강압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이 아닌 강압적으로 몇년 동안 돌아다녀야만 했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뭐 문법적인 설명은 좀 이따가 쭉 할게요. 중요하게 표시해 있는 것들. 그다음에 Athena, goddess of war, assumed the form of mentor and appeared to Telemachus.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들.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동격이니까 전쟁의 신인 아테나가 assumed the form of mentor. 뭐 했다? 멘토의 형상을 띄었다. 뭐 assume이라는 단어가 뜻이 되게 많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뜻이 되게 다양하고 약간은 개념적 단어예요. 개념적. 그러니까 좀 뜻이 많은 데다가 이게 개념적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ssume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글 속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문장 속에 있을 때 assume의 뜻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어요. 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덩어리 이어서 assume the form of 하면 뭐뭐의 형상을 띠다, 둔갑하는 거, 모습 바꾸는 거,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goddess of war인 전쟁의 신인 아테나가 멘토의 형상을 띠고 그리고 appeared 나타났죠? 누구한테? 텔레마커스. 그렇죠. Son of Odysseus죠.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커스에게 나타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부터 이제 she가 이거는 뭐 아테나니까 A라고 쓰면 되겠죠. 오케이. 뭐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뭐 멘토가 무슨 일로 뭐 죽었다든지 사라졌다든지 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었든지 살았든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테나가 전쟁의 신이 여신인 아테나가 멘토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내용이 나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중요하게 설명할 내용들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테나가 수행했다. 수행했다. perform 하면 수행하다죠. 아테나가 수행했다. The same role as mentor. 뭐와 똑같은? 멘토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as가 뭐 because 대신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할 때란 뜻으로 when이나 while 대신 쓸 때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뭐뭐로서 자격을 나타내는 자격의 전치사입니다. 멘토와 뭐뭐로서 멘토와 뭐 똑같은 same role 하면 똑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아테나가 멘토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뭐 좋아 했던 거고요. 중요하죠. 뭐 요런 표현? 요런 표현. 그 다음에 요거와 요런 오케이. 그래서 with the help of Athena 여신의 도움으로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텔레마커스가 오디세우스의 아들이죠. 텔레마커스가 뭐할수 있었다? 보호할 수 있었죠.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습니다. Was able to protect 자기 자신을. 오케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얘는 뭐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구를 지킬 수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제기대명사 써야 되는 자리죠. 자기 자신 지킬 수 있었다. 언제? In times of difficulty, 고난의 시기에 말이죠. 힘든 시기에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서 텔레마코스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And succeeded. 뭐 했다? 성공했다. In finding his father, 자신의 여기에 히스가 가리키는 건 텔레마코스죠. 텔레마코스의 아버지. 그리고 이게 가리키는 건 오디세우스죠. 텔레마코스의 아버지를 찾는데 성공. 했었다. 여기에 이것도 해야 되겠네. 좀 이따 살펴볼 거뭐그 중에서도 왜이 succeed가 왜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아테나의 도움으로 텔레마코스가 고난의 시기에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찾는데 오디세우스 찾는데 성공했다. 뭐 요런 내용들이네요. 그 빠진 게좀 있는 건가? 빠진 거 없네요. 뭐 줄이 뭐좀 너무 긴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뭐좀 중간중간 빠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아까 했던 것들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이런 거고 이거 외에도 뭐 중요한 건 많은데 오케이 자 문법적인 설명하겠습니다 아냐고 했죠 아냐고 넌 아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이라 했어요 여기까지 간접 의문은 명사절입니다 이 말이 어렵나요? 자, 누군가가 명사절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문장의 끝까지 Is, do you know it? 너 그거 알아? 라고 했단 얘기예요.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라고 얘기하면 안만 길어봤자 it입니다. 너 그거 알아?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어느 부분에서 알수 있느냐? 여기에 요 부분을 통해서 아, 이게 간접 의문문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리키게 되었니? 그것이 어떻게 리퍼 투 하게 되었니? 니 하고 물음표 붙이는 요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요런 식으로 하는 거 보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직접 의문문. 그래서 지금 이제 The Word Mentor을 그것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리키게 되었니? 그 단어 멘토가 어떻게 가리키게 되었니?라고 직접 물으면 How 한 다음에 뒤에 의문문의 어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의문문의 어순이 된다 그러면 뭐 지금 뭔가가 계속 앞으로 나오죠. 그럼 여기에 지금 보면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잖아요. 현재 완료 시제. 지금 이제 How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ow it has come to refer 돼 있는 거거든요. How it has come to refer. 그러면 직접 의문문은 How has the word mentor
come to, refer to 이렇게 쭉 이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how has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되면 이걸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How has he come to refer to? 근데 이게 여기로 가 있죠, 지금. 요걸 is로 처리했으니까 how it has 두 번째 형태인 how라는 의문사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it has come to refer to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이렇게 된걸 보고 문법적으로 물음표 붙일 원래 자기 혼자 독립해 있으면 야, 그 단어 멘토가 어떻게 뭐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가리키게 되었어라고 직접 물으면 how has the word mentor come to refer to has it 이렇게 되는데 it has로 바뀐 거 이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간접 의문문이다라고 누가 설명을 하신다면 그거는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될 수가 있다? 요 부분에 어순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순을 주의해라. 단어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야 하는지입니다.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할 부분이 이제 여기에 후가 뭐라는 거?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점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사. 주격 관계사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나 또는 that을 쓸 수도 있죠. who나 that 가능하고 생략은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형태입니다. 동사의 형태. 이 동사의 형태가 왜 gives가 돼야 되냐? 단수잖아요. 이거 he나 she처럼 시급할 단어죠. 벌써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he gives가 맞는 거죠. 지금 전체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또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살짝 이 부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열등 비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help하고 advice. 헬프가 특히 이게 도움이라는 명사로 사용됐어요. 이게 돕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도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요런 시험 문제에 요런 장난질 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게 어드바이스는 이게 충고라는 뜻의 명사예요. 근데 요거를 아주 살짝만 바꿔주면 동사가 돼버리거든요. 요런 식으로 어드바이즈 하면 이거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면 이 자리에는 동사가 오면 안 되고 명사가 올 자리인데 요거에 어드바이즈가 이 자리에 있으면 틀리겠죠. C하고 S 하나 차이인데 요런 거 가지고 장난질 칠수 있으니까 여기에 단어의 형태를 주의해야 될것 같네요. 단어의 형태를 주의해라. 명사의 형태가 와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눈에 보입니다.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를 보면 여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게 뭐 요런 것들 설명해 놓은 거 있죠. 요런 것들. 여기 주어가 오고 나서 동사가 왔다. 이게 이제 간접 의문이니까 어순을 주의하라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필기했는데 뭐 초랑은 좀 다르게 필기하는 방식이네요. 뭐 하여튼 그렇구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장 자체가 어떤 단어의 영영풀이다? 멘토라는 영영풀이. 멘토는 a person who gives a younger or less experienced person have an advice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런 건 영영풀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여기 특히 뭐 originate from이라는 단어 몰랐다면 알아두시고요. 뭐뭐로부터 유래하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뭐 출처를 얘기할 때 쓴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도 뭐 거의 다 설명 다 했네요. 이거는 동격이다. 상정했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싸우기 위해서 떠나야만 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칭 찾기 뭐한 문장씩 보면 지칭 찾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는 he하고 여기 있는 he하고 뭐저 뒤에 있는 또 he가 하나 he 여기에 있는 he하고 뭐 이렇게 전부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파악해라 그래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크게 얘기 안한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떠나기 전에 오디세우스가 뭐 ask A to도 설명했습니다. A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라 했어요. 좀 길지만 이게 뭐 해봤자 멘토잖아요. 멘토 줄이면 그가 요청했다. 누구한테? 멘토에게 무엇을? To take care of his son, Telemachus. 그의 아들인 텔레마커스를 돌볼 것을 요청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 여기에 trusted 같은 경우에 특히 ED형 다른 형태 뭐 trust
스토킹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형태 오면 안 된다는 거. 신뢰받는 친구니까요. 멘토가 신뢰를 합니까? 신뢰를 받습니까? 이디언 와야 된다는 거. 네, 프렌드란 단어를 통해서 멘토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오디세우스 사이에 관계할 수 있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투 부정사는 아까 전에 바로 위에는 의독이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in order to not so as to를 쓸수 있다 했죠. 근데 얘는 명사정용법이기 때문에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돌볼 것을. 그다음에 지칭찾기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여기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뭐 어휘적으로 while은 반면에란 뜻이 아니고 동안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be away 떠나 있다. 그 다음에 문장의 내용이 중요하다. 멘토와 텔레마커스의 관계는 프렌드이자 티처의 관계였다. 다음 여기서부터 뭐 문법적인 얘기 별로 안한것 같아요. does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과 결과를 이어질 때 쓴다 했고요. 그래서 멘토가 텔레마커스의 프렌드이자 티처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요것도 중요하네. 그러니까 멘토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멘토, 지금 얘기하는 저 일반 명사가 된 멘토의 특징은 뭐와 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 보고 우리가 아, 저 사람은 멘토네. 친구이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 보고 멘토다. 아, 저 사람 멘토링을 잘 해주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 전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도움을 주는 사람은 멘토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텔레마코스는 뭐가 되느냐? 텔레마코스는 멘티가 된다 했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멘티라 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멘토,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뭐 스튜던트 같은 그런 비슷한 단어죠. 그럼 뭐 멘토가 프렌드이자 티처라면 멘티는 스튜던트이자 프렌드인 거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어른이 되었다. 자, 요 부분 문법적 설명하겠습니다. 요것도 투 부정사인데 이걸 보고 투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결과적 용법이고 역할은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부사에 속합니다. 자, 결과적 용법은 해석을 뭐 앞에 동사가 하나 나올 건데 뭐뭐뭐 해서 뭐뭐 뒷부분 요 부분이 뭐뭐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에요. 뭐뭐에 grew up 해서 to be a fine young man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아니 참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이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어른이 되어서 훌륭한 젊은이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뭐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했을 때 요거는 요 부분 to be a fine young man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었냐면 텔레마커스 grew up 그 다음에 요 부분 and he became 또는 he was a fine young man 이렇게 똑같은 표현 이렇게 가능하다. 텔레마커스 grew up to be a fine young man. 텔레마커스 grew up and he 텔레마커스 was a fine young man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 결과적 용법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중요하게 얘기할 거 try to do에 대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be forced to do에 대한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이 to do 이렇게 하면 동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try to do to 부정사 그 다음에 try doing을 비교할 건데요. 자, 일단 얘는 무엇을 노력했니? 여기에 뭐 오디세우스 왕이 노력했는데 무엇을 집으로 돌아가는 것 했으니까 일단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이라는 거. 암만 길어봤자 in 그것을 했었다. 집으로 돌아갈 것을 했었다. 투 부정사 명사 용법이고요. 자, try라는 녀석은 뒤에 투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try의 뜻이 노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노력하다, s다. 근데 try 뒤에 이렇게 동명사 목적어가 오면 ing 형태의 동명사 목적어가 오면 try의 뜻은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입니다. 시험 삼아 해보다. 그러니까 try가 쓰임새가 try to do가 되면 노력하다고 try doing 되면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시험 삼아 집에 와 왔겠습니까? 아니죠. 집에 올 것을 노력했다가 어울리니까 to return의 형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살짝 설명했던 거 force가 강제로 시키다라는 뜻이었죠. 강제로 시키다, 명령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오디세우스가 시킨 게 아니고 뭐 누군가의 다른 어떤 상황이라든지 누군가의 강압을 받아서 좀 당한 거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해야 됐어요. 그뭐 오디세우스가 강요 받았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조용법이죠. 그래서 뭐 방랑할 것을 강요받았다. 그러다 오디세우스는 for years 몇년 동안 방황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wander 방랑했다라는 얘기고요. 이 명사조용법이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wonder를 쓰면 안 됩니다. 원더는 궁금해하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건 궁금해하다죠. 궁금해하다가 아니고 방랑하다라는 뜻의 원절가 와야 되겠죠.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assume이라는 단어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assume이라는 단어. 잠시만요. 아까 assume이 뜻이 많다 그랬죠. Assume. 아따나. 자, 일단 여러분 뭐 상상하다, 추정하다, 아 뭐일 것 같아, 뭐일 것 같아 이런 뜻도 있고요. 책임을 떠맡다, 서로 별로 관련이 없죠. 책임을 떠맡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예문을 잡고 보면 되겠어요. The court assumed the responsibility 이런 식으로. The court assumed responsibility for the girl's welfare. 그래서 girl의 welfare를 court가 법원이 책임을 떠맡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요 본문에는 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어떤 형태를 띠다라는 뜻으로 뭐 요것도 또 요것도 같죠. 뭐 정확 똑같은 뜻은 이런 거죠. 뭐뭐인 척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air가 분위기란 뜻이에요. 분위기. 그래서 걱정하는 분위기를 가장했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He assumed an air of concern. 에어가 공기 말고 어떤 뭐 어떤 느낌 이런 뜻도 있어요. 비슷한 뜻으로는 put on 원래 입다로 알고 계실 텐데 뭐뭐인 척하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단어들 뭐 함께 많이 사용되는 뭐 저절로 뭐 자연스럽게 뭐 그다음에 뭐 논리적으로 안전하게 뭐 이런 것들과 많이 함께 사용됩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assume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뭐뭐인 척 가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그래서 멘토의 그다음에 뭐 폼은 모습 이런 뜻이니까 같은 말은 shape 이런 게 있습니다. 모습 형태. 오케이. 그다음에 뭐 appear의 반대말은 disappear. 뭐 이런 것들은 여기 disappear도 이딴 거 있으면 안 되겠죠. 나타났으니까. 동격 여기 있고요. 뭐뭐인 뭐 전쟁의 goddess of war 전쟁의 여신이 아테나가 assumed the form of mentor 멘토의 형상을 했고 그리고 텔레마코스에게 나타났다. 아테네가 수행했다. 뭐 이거 특별한 거 없었어. as도 설명했습니다. 뭐뭐로서 멘토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할 건 조금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with에 뭐뭐와 함께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도 있고,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수단이라고 합니다. 수단.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일 때 수단인데, 요게 지금 이제 수단, 도구의 전치사 with입니다. 그래서 아테나의 도움으로 이 말이죠. 아테나의 도움으로.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아테나의 도움을 사용해서란 뜻이니까 뭐 뭐뭐와 함께도 아니고 뭐뭐를 가지고 있는도 아니고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was able to는 뭐 could하고 똑같진 않다고 이제 배워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뭐 could하고 뭐 같다 이렇게 배웠을 수 있는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할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때 쓰는 거죠. 프로텍트 해줄 수 있었다, 보호해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텔레마코스가 보호할 수 있었던 대상이 주어 자신이죠. 주어 자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힘 이딴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까? 힘셀프라는 제기대명사 와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in times of difficulty. 자, 전에 뭐를 선생님이 몇번 설명한 적이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얘는 지금 명사입니다. 명사. difficulty는 어려움이라는 명사죠. 그러니까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됐고요. 이게 in times of difficulty의 뜻이 고난의 시기에라는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요거 뭐 여기에 difficulty 말고 다른 형태가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명사가 와야지 뭐 형용사 형태에 오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문법 있죠? 요 부분의 문법. 요 부분의 문법과 요 부분의 문법 조금 설명이 다른데요. 일단 요 succeed in에 대해서 이게 타동사가 아니라 뭐다? 자동사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설명이야? succeed가 성공하다예요. 성공하다. 그러면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 성공하다라는 말 뒤에 무엇 무엇을 성공하다를 그냥 붙이면 될것 같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in 같은 게 필요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게. 자, succeed는 성공하다는 맞는데 자동사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성공하다라고 할때 우리말과 달리 전치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다? in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치사가 있어야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보고 자동사라 그러고요.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보고 타동사라 그래요. 선생님 이거 설명할 때뭘 비교하냐면은 visit Korea 하고요. 한국을 방문하다. 그 다음에 go 하고 Korea는 안 되죠. go to Korea 해야 되겠죠. 둘이 비슷한 뜻이야. 뭐 한국을 방문하다나 한국으로 가다나 비슷한 의미죠. 근데 go는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한 거고 visit은 타동사기 때문에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ucceed는 얘 같은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부분 보면 해석이 그의 아들인 오디세우스를 찾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석되니까 뭐뭐 하는 것을 요게 이제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요 녀석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거 성공할 수 있었어. 그것을 성공할 수 있었어. 무엇무엇을 이라고 해석되면 목적어라 그러죠. 근데 지금 여기 반드시 얘가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가 있냐 없냐 가지고 여기에 얘가 있어야 되게 없어야 되게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 찾는 것을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전치사가 얘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find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 중학교 때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명사로서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의 형태를 써야지 다른 형태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동사의 형태. 그 다음에 또 succeed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이게 원형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다 과거의 내용인데도 왜 동사의 원형을 썼냐면은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Telemachus was able to가 생략된 거예요. Telemachus 이게 이제 병렬의 생략이랍니다. 병렬 구조. 여기에 and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Telemachus was able to protect and Telemachus was able to succeed. 텔레마커스는 뭐할수 있었고 보호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to 뒤에 동사 원형 묻는 거 유기체 때문에 얘도 과거형 succeeded 같은 형태가 아니고요.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었다. 근데 내용상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쓰면 해석이 아버지 찾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니까 동사 원형 해도 되는데 근데 여기 과거형인 succeeded를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이거 학교 선생님이 뭐꼭이 형태여야 된다라고 하셨으면 이 형태라야 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거 과거형 쓰면 안 됩니까? 과거형 쓰면 뭐가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뭐 해석이 어떻게 달라진다? 얘를 쓰면 여기에는 텔레마커스만 생략된 걸로 보고 텔레마커스가 아버지 찾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뭐 이런 질문할 리가 있나요? 질문 좀 하세요. 공부를 좀. 요거를 내가 좀 깊게 파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 파악해 봤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면
자, 제가 왜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가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놨는가. 뭔가 각각 이유가 있었어요. 이 부분 중요한, 아까 전에 초록색 형광펜칠한 것들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제목도 좀 특이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고유명사라고 그랬고요. 고유명사 앞에는 어를 쓰면 안 되죠. 하지만 얘는 일반 명사죠. 이건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직업이나 어떤 역할, 우리가 일반 명사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이 어를, 이번엔 얘를 꼭 써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물어볼 걸 그랬네. 멘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드는 거니까 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네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바꿔서 이 자리에 멘토가 맞냐, 멘토가 맞냐라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자, 요건 제가 바로 바꿀 수 있는 워드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바꿨고요. 일단 수업은 요걸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버전, 여러분 다음번에 저 시험 대비할 때 자료는 좀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이런 것들을 쭉, 선생님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딱 보면, 이게, 해석이 뭐였다. 제일 먼저 해석이 떠올라야 돼요. 해석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필요한 어휘. 이런 우리말, 어휘라는 건, 우리말 표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필요한 단어가 뭔가라는 겁니다. 뭐 다른 얘기하면 단어죠. 해석이 생각나고 이런 단어가 필요했지라는 거 생각나고 그다음에 이 부분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그게 문법입니다. 문법 주요 문법이 뭐가 있었지 이런 순서대로 쭉 생각나면서 빈칸을 채워가는 겁니다. 자, 해석은 넌 알고 있냐 했죠. 그 단어 멘토가 어떻게 사람을 가리키게 됐는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더 어리고 또는 경험이 더 적은 사람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는 도움과 충고를 해주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Do you know 어떻게 how죠? Do you know how the word mentor가 여기에 시제가 뭐였더라?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였죠. 근데 얘가 지금 뭐였다? 간접 의문이니까 여기에 이거는 이제 간접 의문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내기가 좀 까다로운데 여기에 만약에 has가 있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순주의하라 했어요.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라 했습니다. 여기 has 있으면 안 된다 했고 the word with has 여기에 has가 오는 거죠. has 뒤에 pp형 come의 3단변신 come came come 중에 세 번째여서 has come to 어휘 가리키다 refer refer는 refer to로 쓰이죠. refer to 뭐뭐를 가리키다 refer to 외우란 말이에요. refer to a person은 person인데 여기 who 써도 되고 또는 뭐 that을 써도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되면서 뒤에 gives a younger or 덜 경험이 있으니까 less 그 다음에 경험이 더 적은 less experience unsed person 그 다음에 도움과 충고죠. help and 이건 동사니까 안 된다 했고요. 명사 형태.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게 돼. come to do를 얘기하는 겁니다. come to do. 그다음에 관계사 여기에 who한테 주격 관계사. 그리고 뒤에 나온 동사 형태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originate죠. 그다음에 수거 뭐뭐로부터 유래하다. originate from 이었죠. 그다음에 내용 파악. 이게 요거 밑줄 꺼내면 선생님 지칭 찾기라 했죠. 이거 멘토라는 단어라 했습니다. 멘토라는 단어 originate from 어디 from source에. 그다음에 여기 자동사라고 쓰는 게 뭡니까? originate는 자동사니까 뒤에 어떤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자동사 주의하라는 겁니다. 저 뒤에 succeed in도 나오죠. 그다음에 내용. 이타카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떠나야만 했죠. 집을. 그다음에 왜 떠나야만 했니죠? 싸우기 위해서죠. 트로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디세우스 킹 오브 이타카가 과거의 의무라 했죠. 과거 의무. 뭐 주요 문법은 뭐 과거 의무 표현 이런 것도 있겠네요. 과거 의무 표현. 그래서 had to leave였죠. had to leave home.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에
본문에는 to fight죠, to fight. 근데 여기다가 in order라든지 so as 쓸수 있다 했습니다. In order to fight. 그러니까 다른 형태 모두 안될 거고요. 트로이 전쟁에서. 오케이. 그래서 뭐 몰랐던 단어는 없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래서 동격 요거 오디세우스 요거 동격이다. 그 다음에 투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여기 투 부정사는 의도를 나타내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거 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제목법이라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의도 의도라고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가 동시에 떠오르면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라면 in order to not so as to를 써도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 아들 좀 맡아주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기 전에였죠. 그가 떠나기 전에. 오케이, 그래서 뭐 오디세우스가 요청했다. 이거 물어보다가 아니고 요청했다. ask a to do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ask 여기 a였죠. a 그 다음에 to do 해달라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동격도 나오고요. 그래서 before였죠. 떠나기 전에 써요. before he left 하면 되겠죠. before he left. 그가 떠나기 전에. 맞나요? 내용이 가끔씩 헷갈리는데. 저 떠나기 전에. before he left. 떠나기 전에. 그래서 오디세우스. 지칭 찾기입니다.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 떠나기 전에 오디세우스가 요청했다. on old wise. 그 다음에 trusted였죠. 신뢰받는 친구인 멘토에게 동격. 뭐 해달라고? to take away care of his son. 동격 텔레마커스. 오케이. 그래서 뭐 요청하다 ask 돌보다 take care of 신뢰받는 trusted 뭐 이외에도 모르는 단어 있으면 우리말로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to 부정사는 뭐였냐? 명사적이었습니다. ask a to do에서 a에게 뭐뭐 하는 것을 요청하다 동격. 그 다음 떠나 있는 동안 좀 어떤 역할을 했다? 친구이자 선생님인 역할을 했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동안이니까 while죠. While King Odysseus was away. 그래서 mentor죠. Mentor was a friend and a teacher to Telemachus. 자, 요것도 내용 파악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요렇게 좀 바꿉시다. 이게 왜 중요하면 이게 이제 멘토가 하는 역할이 뭐이자 뭐 선생님이자 친구이자 선생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꿔서 얘를 되돌려 놓고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뭐. 자, 멘토가 선생님 역할을 한다는 거는 쉽게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Mentor was a friend and a teacher to Telemachus. 됐습니까? 멘토가 친구이자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는 거. 내용 파악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뭐 therefore, thus 같은 거였죠. 그래서 멘토라는 사람이 텔레마코스에게 이렇게 했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훌륭하게 성장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grew up to be a fine 뭐 굿의 의미입니다. young man. 뭐 어른이 되다 성장하다 뭐 그래서 thus 이런 거 몰랐으면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접속부사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접속부사. 그 다음에 부정사 무슨 제목법이다? 결과적이라 했습니다. 결과적. 결과적은 뭐뭐 해서 뭐 했다라고 해석한다 했어.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비동사 되다라는 뜻이죠. 지금 a fine young man이 되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막그 내용은 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디세우스 왕이 막 집에 오려고 노력했지만 뭐 어떤 이유인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못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 방랑하게 됐다는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지금 이게 나눠져 있나요? 페이지가 바뀌었는데 좀 불편하겠네요. 어쨌든 뭐뭐 하는 것을 강요받다가 be forced to do 얘가 지금 방랑하다, wonder가 아니고 wonder라는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쭉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after the war, King Odysseus tried to return. 애썼다니까 동사의 형태. But
오디세우스 워즈 강압받았으니까 forced였죠. forced to wander for years. 몇년 동안 방랑할 것을 강요받았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멘토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주요 문법은 지칭 찾기, 오디세우스 뭐 이런 거 지칭 찾기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부정사, 투부정사, try to do 와야 된다는 거, 다른 형태 안 된다는 거 주요 문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테나의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가 멘토라는 사람의 이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멘토가 아닌 사람,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은 멘토라는 고유 명사가 어떻게 해서 일반 명사가 되었는가. 자, 멘토가 아닌 사람이 멘토라는 사람이 했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아테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멘토가 아닌 사람이 멘토 역할을 하니까 아, 저 사람 멘토 같네. 아테나 멘토 같네. 그러면 멘토가 그래서 일반 명사인 프렌드이자 티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게 되었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뭐 했다? 요거 어슴드였죠. am 어슴드 더둘다 되죠. of 사람이죠. 멘토라는 사람의 모습을 띠고 and 나타났죠. 자, 여기 병렬 구조에서 어슴드가 과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멘토인 척 했고 그 다음에 나타났다라니까 또 과거형 와야 되겠죠. appeared to Telemachus. Telemachus에게 나타났다. assume이라는 거 이거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선 이런 뜻 뭐뭐인 척하다. 그 다음에 형태 form shape 나타났다 appear.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생략 때문에 동시에 시제일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를 she라고 보면 되겠죠. 줄여서 she assumed and appeared.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얘랑 또 얘가 과거니까 여기 똑같이 과거 형태 시제일치. 그다음에 뭐 여기 수행했다죠. 이게 뭐 이게 같은 동일인물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performed겠죠. performed the same 똑같은 역할이었죠. the same role as mentor. 여기까지 얘는 아직도 여기 어가 없죠. 고유명사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요것도 물어보면 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도 이게 지금 고유명사로서 와야지 일반 명사로서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 둘 중에서 왼쪽 게 맞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고유명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일반 명사 선택했으면 안 되고요. 부분 조금 바꿔놨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자기 자신도 지키는데 성공했고 아버지를 찾는데도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with the help of 아테나죠. 내용 파악 때문에 고유명사지만 쓰도록 해봤습니다. 아테나의 도움을 볼까? 여기 멘토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이거 멘토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요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아테나 할 거냐 멘토 할 거냐 이렇게. 바꾸고요. With the help of Athena, Telemachus was 할수 있었다. Was able to protect himself. 제기되면서 쓰고요. In times of 명사 와야 됐다 했죠. Difficulty. And 여기에 얘도 되고 사실은 얘도 됩니다. 해석이 달라진다 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둘 중에 뭐가 맞냐 물어보면 이 생략이 뭐가 텔레마커스 워즈 에이블 투가 생략됐어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요거를 골라 주셔야 되겠어요. 석시드. 그다음에 여기에 석시드가 뭐기 때문에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명이 목적어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 전치사가 인이었죠. 그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 형태. His father가 가리키는 건 오디세이라는 거 지칭 찾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is는 텔레마커스고요. His father는 오디세우스.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여 wish라 했고요. 과거에 할수 있었다 was able to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이 wish의 다양한 뜻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맞은 대명사. 알맞은 대명사 이거 뭐 이거 쓸 거냐 아니면 이거 쓸 거냐 이런 거. 그다음에 품사에 맞는 형태 사용하기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형용사 올 자리냐 명사 올 자리냐. 그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 구분은 succeed 뒤에 전치사가 있어 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악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뭐 질문사항 있으면 카톡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했습니다.